전문가들이 말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외국인들이 네. 에이드 돈을 외국 에이드 돈을 쓰기 이게 무슨 말일까? 에이드가 뭐지? 도와나? 에드가 도와주고요. AID가 도움을 주다죠. 뭐에게 도움을 준대? 도너. 기부자에게 도움을 준대. 그래서 아 뭐라고 모르겠어? 네, 기술이 다 볼게요. 근데 뭐 하고 있어? 더 하고 있어. 뭘 더 하고 있어? 상태? 조건? 아, 다시, 다시, 이렇게, 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아니라 명사구나. 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살짝 들어갔지? 아. 얘가 동사가 됐죠? 얘가 하나네. 얘가 명사야, 그냥 하나에. 그래서, 그러면, 외국 구호 도움을 주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네. 구호단체. 그치? 다시, 몇몇 전문가들이 말한다. 외국의 구호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나갈 수도 있고요. 뭐 하고 있어? 더 하고 있어? 뭘 더 하고 있어? 컨디션. 컨디션이 뭐지? 상태의 조건이 뭘까? 조건. 네, 뭘, 조건을 뭐에, 발달의 도움에 대한 조건을 더함으로써 외국 구호 단체들이 인클로즈 하는데, 이거 좀 어렵다. 인클로즈. 인클로즈 뭐죠? 인클로즈가 동조하다고요. 자, 그럼 여기다 이렇게, 뒤에 이렇게, 뒤에 문제 생각해봐. 이건 주권이거든요? 근데 어떤 주권? 그 리스폰 받는 그 돈을 받는 나라들의 주권을 인클로치한데 주권을 가로챈다. 가로챈다. 침해하다. 침해가 저걸로. 다시 한번 해볼게. 다시 그 누가 하는 거죠? 저희요. 네, 다시 해볼게. 어렵네 이건. 몇몇 전문가들이 말하는데 뭐라고 말해? 외국의 구호해주는 원조 국가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제. 그렇죠? 근데 뭐 한 거 있어? 더해줌으로써 뭘 더해줌으로써 조건을 더함으로써 뭐에 개발에 대한 도움에 대한 조건을 더함으로써 네 침해시키는데 뭘 침해시키는 거야? 주권 뭐의 주권 그 받는 나라의 주권을 침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 도와줄 테니까 니네 개발 내가 하게 해줘 이렇게 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그 결과 이 나라들은 막아지는데 뭐가 막아져? 선택하는 게 막아지죠. 어떤 개발 전략을 펼칠, 세우고 추구할지를 막아, 선택하는 거 막아주는 거죠. 그 나라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예를 들면, 재정적인 그랜트, 뭐부터 해? 월드뱅크로부터 그랜트. 재정적으로 주는 거, 돈 주는 거 얘기하는 거, 보조금 얘기하는 거. 재정적 보조금이 종종 캐리, 나르는데 뭘 나눠? 프로듀서를 나는데, 저 프로듀서도 안 없죠? 네. 근데 이것도 앞에. 부작용? 봐봐, 앞에 나온 단어가 비슷한 단어는 이때 볼게. 너 어떤 프로비서? 그 받는 나라가 뭐하나 한다는 프라이빗라이즈 서비스를 전통 그러니까 어떤 전통적으로 제공됐는데 정부에서 전통적으로 제공됐던 서비스를 프라이빗에서 나온 단어 하겠지? 뭐 하는 거야? 사적으로 만들어 사유화 시켜야만 한다고 공적으로 됐던 걸 사유화 시켜야만 한다는 그런 프로비서를 내 전달했던 거죠. 이게 뭘까? 의견? 잘했죠? 위 앞에 나왔던 단어. 신뢰? 아닌데? 전략? 네, 아까 했는데. 다시. 조건? 조건이죠. 네, 다시 와요, 다시. 어려서 어려워도 어려운 얘기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재정적인 보조금이, 무려 월드뱅크부터의 보조금. 월드뱅크 돈 받잖아. 그래서 그러면, 그것이 뭘 나르는 거야? 조건을 나르는 거야. 너 어떤 조건? 그 받은 나라가 뭐야만 하는 거야? 민영화, 그 바꾸면 민영화해야 되는 거지. 서비스를 민영화해야 된다고 조건을 갖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뭘 제공되었던? 정부에서 제공됐다. 리시브에서 나온다는데 리시브가 뭐지? 받다. 그러니까 돈을 받는 나라. 그러니까 원조를 받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네, 다음에 리더들 뭐해? 이런 받는 나라들의 리더들은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죠. 이런 컨디션, 조건에. 그래서 왜냐하면 그것이 제거하는데 직접적인 정부의 통제, 뭐에 대한 통제? 키 인더스트리. 산업? 어떤 산업? 주요 산업에 대한 통제를 제거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은 선택이 없죠. 왜냐하면 이 도움이, 이 원조가 매우 필요로 되어지기 때문이죠. 메들리는 매우야. 그렇다면 최고의 제목은 뭘까요? 원조를 통해서 침해받고 있는 나라들은 그러네요. 10번. 네, 발달의 도움이 매우 필요로 되어진데 뭐에서 필요되는 제3는 이것도 맞지만 얘가 핵심이 빠졌지. 근데 이것이 뭐야? 원조 받는 것을 침해한다는 얘기, 주권이 침해한다는 얘기 나와야 될 거 아니야?
2번 컨디션이 뭐라고요? 조건. 조건이 있어. 그래서 뭐에 대한 조건? 국제적인 도움을. 국제적인 도움에 대한 조건이 주의 오토노미가 뭐죠? 오토는 스스로 자치한데 뭐지? 주권? 자치권이죠. 자치권을 뭐 한다는 거야? 침해? 침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그래서 B번. 네, 다시 인프린지하면 영향을 주다, 영향을 받다는 뜻입니다. 네, 다시 볼게요. 국제적인 구조 도움의 조건이 영향을 주는데 뭐 영향을 주는 거야? 국가의 자치권에 영향을 주더라. 답은 B번이죠. 어려웠다 이거는. 네, 이거 틀렸어요. 잠깐만, 나